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. 한 번의 신청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은? 2002년 1월 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여성 청소년이 대상입니다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, 급여 수여자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,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. 신청 기간은 2020년 1월에서 12월 15일까지입니다. 두 번째,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은? 청소년 본인 또는 주 양육자가 신청합니다. 방문은 청소년의 주소 등록지, 읍,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,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, 복지로 앱에서 가능합니다. 지원 금액은 연 최대 13만 2천 원입니다. 세 번째, 유의사항은? 카드 발급 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. 바우처는 1월, 7월에 6개월분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며 한 번에 전액 사용이 가능합니다. 자격 조건 변동 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잔액은 소멸됩니다. 오프라인 구매, 국민행복카드 사별, 가맹점 확인 후 구매하며 생리대 외에 다른 물품을 같이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 네 번째, 사용처는?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생리대가 그렇게 싸진 않아요. 네, 조금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한데 많은 청소년들이 이 제도를 아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.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아야 할 것 같고 네. 저는 남자라서 네. 이런 거는 잘 몰랐는데 비싸다는 걸 지금 비싸죠. 알았어요. 비싸요. 정말 비싸요.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도움 받으세요. 네.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